부천시가 로봇 산업의 중심 도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천시는 국내 최대 로봇 산업 클러스터로서 국가 로봇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초 로봇 상설 전시관인 부천 로보파크가 있습니다. 부천 로보파크는 부천 테크노파크 내 로봇 산업 연구단지 1층, 2층, 그리고 3층에 위치해 있으며 100여 점의 로봇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연간 6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지능형 로봇 박물관입니다. 부천 로보파크는 부천에 살고 있는 어린이의 입장이 무료입니다. 1층에는 부천 로보파크의 안내를 담당하는 귀여운 캐릭터 로봇들이 안내를 도와주고 있고 4D 영상관과 진동 로봇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면 북카페, 주니모션, 제니보, 물의 여정 등 여러 가지 로봇 전시를 계속해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VR 로봇, 몬스터 밴드, 변신 로봇, 마술 로봇까지 여러 가지 로봇들이 참 많습니다. 함께 마술 로봇이 어떤 마술을 부리는지 구경해 보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시면 아카데미 교육실, 로봇 물고기, 오케스트라 로봇, 그리고 기획 전시실이 있습니다. 부천 로보파크에서는 상설 전시 로봇들 뿐만 아니라 기획 전시실에서 새롭고 신기한 로봇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 아카데미 교육실에서는 창의적인 로봇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로봇 공학자 역할 교육을 진행하는 스토리텔링 교육 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부터 전자기초, 네오봇, 과학상자를 활용한 전자 및 로봇 기초교육 로파스 인터미디어 아트반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재활용 로봇을 탐구하고 미술 융합 수업을 진행하는 친환경 그린 로봇 등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인터랙티브 체험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로봇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롤러코스터와 바이킹을 실제로 타는 듯한 체험을 안겨주는 스페이스 델타부터 시작해서 로보파크 캐릭터를 그려주는 스케치 로봇 등 여러 가지 직접적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전시 코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천 로보파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로봇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미래 로봇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전시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도래해온 4차 산업을 이끌어 갈 어린이들의 오감 자극 로봇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부천 로보파크. 놀이와 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전시관이나 박물관으로
가족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